레디스 앤 젠틀맨, 어텐션 플리즈. 959 스튜디오에 엄청난 게스트가 찾아왔습니다. 오 마이 갓 김치, 어메이징 그런 거. 다 한 거예요? 응. 959 왓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름 양준일. 남녀노소 모두의 슈가맨, 패션도 노래도 시대를 한참 앞서갔던 미래 소년. 20세기는 미처 세상이 그댈 몰라봤으나 저런 21세기엔 탑골 GD, 비운의 천재로 재조명 했나니. 어허! 역주행의 아이콘, 대기만성의 살아있는 본보기 양준일이 가나 자라 말베샹. 아니야. 아니야. 사랑한다는 뜻이. 아, 그렇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쉽이다. 미쉽이야. 누구라도 한번 빠지기만 하면 출구 없는 양준일. 안 돼. 959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최상급 이제 이게 이거예요. 아, 아니 네. 양준일 선배님 지금 저기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모습, 저 미소 보소, 인매 보소. 잠깐 마이크가 지금 잠깐만요. 마이크 확인 좀 해봐주세요. 마이크 확인.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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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약간 귀족처럼 보이는 게 그 인매에서 나오는데 네. 너무 미소가 예쁘시고 인매. 아유, 쳐졌어. 아, 자, 다음. 자 주세요. 이름 윤수연. 한 번도 힘들다는 역주행을 두 번씩이나 이뤄낸 능력자. 그냥 처음에 잘 안 된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역주행이 아니고 네. 초, 중, 고등학생 덕에 역주행한 천대만상 인간세상으로 26살에 교복 광고 모델까지 하더니 올해 트로트 예능에서 불린 손님 온다 온다 인간세상. 이거 왜 이러냐. 태세형을 제치고 성인가요 역주행 중. 좋다. 순도 200%의 흥 대흥. 어허. 그녀가 마이크만 들었다 하면 돌 붙여도 붙여 해서. 아유 잘 써줬네. 윤수연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해만 산꽃길 사치기 손님 온다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현 씨 눈썹이 네. 왜 이렇게 오락가락 오락가락 왜 왜. 아, 리듬을 따 주면 리듬 뭐 리듬을. 우리 또 양준 선배님이 보자마자 상당히 문화 충격에 빠지는 모습. 아, 네. 깜짝 놀라시는데. 아니 양준희 씨. 네. 제가 너무 뵙고 싶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쩜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셋 다 완전 지금 팬심으로 난리라서 눈에서 하트가 뿅뿅이야. 네. 베르사유의 궁전에서 나오는 왕자님, 왕자님 같아요. 같아요. 아, 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저 좀 불편하네요 마음이죠. 아니 황 PD가 자제하라고. 알겠어요. 좋은데 그래. 좋아서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역주행으로 네. 좀 묶어봤어요. 네, 사실 네네. 이제 뭐 우리 저 윤수연 씨도 마찬가지지만. 양준일 씨 하면 이 역주행의 표본이지 뭐. 양준일의 효과가 대단한 게 네.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 수가 955시 역대 최고로 지금 아, 1300명 돌파했어요. 와. 오, 유재석 이겼네. 양준일의 효과죠. 실시간 유재석 이겨. 유재석 댓글창을 읽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빨리 올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수연 씨 응원 문자도 간혹 보인다고 보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저 공통적으로 두 분 사실 윤수연 씨 한번 질문 많이 드렸으니까 많이 대답을 해보셨겠지만, 네. 저 양준일 씨도 그렇죠. 이제 역주행이라는 최근에 네. 그 얘기 이걸로 인해서 다시 또 활동하신 벌써 꽤 시간이 지났는데 대답을 아주 많이 해주셨겠지만 구호고쇼에 네. 예. 처음 오신 거니까 네네네. 그 지나간 내 네. 어떤 모습 내 노래가 다시 재조명되어서 나를 이렇게까지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재라는 단어는 빼고 그냥 처음으로 이렇게 집중을 받는 느낌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그 진짜 내가 팬클럽 미팅을 하면 세 명이 왔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 세 분이랑 맨날 그 이렇게 같이 프렌치프라이 먹으면서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어디 가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 누구도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뷰 뭐 이렇게 뭐 기자회견 이런 것을 제가 슈거맨 후에 이제
처음으로 해보고 예, 그래서 그 재집중이 아니고 처음으로 집중을 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남아있을까요? 그렇죠. 안 좋은 이미지로 강하게 남아있을까요? 아니. 무대 하나하나가 너무 머릿속에 남아있는 분인데 왜 이거 좀 현실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인기도 있으셨지만 그때보다 지금 더 확 와닿는 많은 팬들의 집중을 받으셔서 제자를 빼고 싶다라는 겸손함을 보이신 것 같아요. 그때도 대단한 인기였죠. 그럼 자 윤수연 씨는 예. 조명을 받습니까? 예, 받아 가고 있죠. 매달 항상 오늘 조명. 오늘 뭐 마트 모르 220볼트. 아 근데 저도 이제 그 양준일 선배님의 그 영상 너튜브 영상을 봤는데 저는 이 지금 현실 지금이 제 또래 친구들이 봐도 완전히 반할만한 옛날 영상 진짜 그 의상 같은 것도 완전 아니, 장난 아니셔서 예전에 20몇 년 전에 제가 영상을 엊그저께 봤는데 베개 팬츠를 입으셨는데 네네. 그런 걸 좀 꽤나 약간 아방가르드한 옷을 많이 입으셨더라고요. 약간 뭐 베기 팬츠라든가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는 스타일. 근데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춤도 그렇고. 그때의 의상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아 그냥 제가 가서 골라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고 그랬었어요. 양준일 씨의 안목이었어요? 아 네. 어디서 떼어오셨나?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원단을 떼다가 뭐 기질을 받으셨는지? 아 진짜로 저희는 그렇거든요. 약간 반짝이 옷 같은 거 그렇죠. 트로트 가수들이 있는데 그렇죠, 만들지. 만드는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그 부티크 샵,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백화점 같은데 가면 없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개인 가게 이렇게 좀 소량 이렇게 네, 그렇죠. 아, 네, 그런데 가면은 그런 옷을 이제 찾을 것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안목이 대단하십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당시 주류의 흐름과는 좀 어울릴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했었던 분들은 그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게 이렇게 좋아하셨고 그리고 대중들은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맞아. 네. 나는 특별한 사람이었고. 나도 특별한 사람이었고. 네. 너무 각인이 됐었었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수연 씨도 나와 계세요. 그렇지. 윤수연 씨 요즘 잘 되고 있어요. 예. 윤수연 씨는 좋습니다. 뭐 예. 노래해야죠, 노래. 노래하자, 그럼요. 노래 불러야죠. 손님 온달 한번 갈까요? 그러니까 요즘 또 어렵고 힘든 이때에 네.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와야죠. 자, 2037 님도 이 노래 중독성 있는 노래 손님 온다로 시작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이 노래로 들어보죠. 네, 시작하죠. 내키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 우리 수연이 잘한다. 손님 온다. 반가운 손님이 즐지어 오신다. 이런 노래 오는 손님은 일찌감치 왔어. 예쁜 손님 잘한다. 이 노래 오는 손님은 이판 우리 집만 오는 손님. 3월에 오는 손님은 삼척동자도 아는 손님. 싶은 손님. 7월에 오는 손님은 지갑을 통일을 시켜주고 8월에 오는 손님은 팔팔 끓는 속도 달래주네. 에이! 다같이 온다 온다 어머 온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또 오셨어요 어머 또 오실 거지요. 손님이 몰려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그래서 그 손님 11월에 온 손님은 14일반 내 손님 12월에 온 손님은 12야 꽃매너 총멋쟁이 손님 헤이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즐지어 오신다 고장 저고장 물건역 이웃 나라 먼 나라에서 사계절 열두 달 끊임이 없이 손님이 몰려온다 하이하이 하이하이 윤수연 씨 를 바라보는 양준희 씨의 눈이 놀란 토끼 눈으로 재롱잔치 보듯이 어머나 아니 이게 타이틀곡이에요? 예예 손님 온다. 어 대박이다. 어머 대박이라고요 네. 선배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무슨 뮤지컬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코미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그 정말 에너지도 너무나 높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야 이렇게 아니 윤수연 씨가 이 노래 부르면서 뭐 4월, 7월 막 이렇게 월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막 끼 부리는 거 보셨어요? 네. 막 윙크하고 하트 네. 보내고. 네. 네네. 좀 애써봤어요. 카메라를 또 그 누구보다 잘 활용하는 여기 네. 와서 그런 가수거든요. 양준현 씨는 이런 스타일의 노래 한번 도전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아 저는 네. 그 이런 노래를 일단 소화가? 불러본 적이 없고 예. 근데 한 맨날 무슨 춤추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네. 어렸을 때 그냥 막 그 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가 뭐 그루브 그루브 있는 거 뭐 이런 것을 예. 그런 근데 오늘 조합이 약간 네. 안 조화로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네. 장르가 다른 두 분을 보시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굉장히 리스펙하는 모습. 일단 우리 양준희 씨는 네. 그 노래말이 다 짧아요. 근데 윤수연 씨 요거 엄청 길잖아요. 많이 달라 많이. 그래서 저희가 정말 시대를 앞서갔던 곡. 저희 두 사람은 너무 강하게 항상 네. 얘기를 저 느꼈다고 얘기를 했던 바로 그 곡인데 양준일 하면 뭐 리베카죠. 리베카? 이 곡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3부를 여기서 맞춰보고 4부에 다시 돌아올 건데요. 네. 자, 이 곡 그럼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화제 음악 역주행 특집 양준일 씨, 윤수연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3부 뒤에 이제 드디어 그 리베카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 7일 이현님도 아! 아, 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쓰고 뽑아 뽑아 빨리 뽑아. 뽕! 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이신 양준일 씨는 90년대 활동했던 영상이 온라인 뿅뿅 공원에서 화제가 되면서 약 30년 만에 슈가맨으로 재소환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뿅뿅 공원이란 평일 낮에도 향수에 젖은 많은 팬들이 시청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온라인 음악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공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탈골, 아! 2번 탑골, 3번 해골. 아, 해골 공원. 해골 공원. 해골 공원. 이거 재밌네요. 자, 정답 주실 거 짧은 건 50원, 긴 건 네. 100원, TBS 앱은 무료입니다. 정답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리베카를 들으시고 7125님이 양준일 씨 노래를 이상하게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맞아요. 들어도 들어도 신곡 같아요. 맞아요. 하셨어요. 아, 참 좋은 얘기 같은데요. 매력 있다는 뜻이죠? 그러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으면 프레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 깔끔하고. 너무 좋아. 8930님도 리베카 이 곡은 마이클 잭슨 느낌이 많이 나는데 혹시 마이클 잭슨이 롤모델이셨나요? 그러니까 물론 특별히 춤에 대해서는 롤모델이었었어요. 네. 제가 춤을 보면서 배웠었던 게 마이클 잭슨이랑 존 트라볼타를 이제 네, 보면서 춤을 많이 배웠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듣는 음악으로서는 그 좀 제가 이렇게 좀 슬로우곡 발라드 같은 곡도 이렇게 좀 가사가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노래들 좀 영향을 받은 곡들이나 뮤지션이 있다면은요. 조지 마이클, 엘튼 존, 뭐 마이클 잭슨도 물론. 네, 마이클 잭슨은 음악보다도 이제 그 춤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에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가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한국 노래를 처음으로 들었었던 노래가 이제 네. 그 희날이라는 노래였었어요. 네, 근데 그 뜻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 최근에 정확하게 안 것 같아요. 희날이라는 희날이라는 그 네. 가사의 의미를 네, 네. 이 곡목 희날이는 그게 덜 마른 장작이란 뜻인가 그래요 그게 네 근데 이제 덜 마른 장작을 불을 붙이면 그게 연기만 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눈물만 나고 이렇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그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었던 이 마음이 너에게는 이렇게 막 부담이 되고 연기가 되고 막 방해가 되는 그렇구나. 예. 그랬는데 이제 자기는 죽기 싫어하는 희날이 갔소 이런 깊은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젖어있으니까 꺼져가는 걸 스스로 아니까 꺼지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남한테 자꾸 피해를 주는 자기는 그 진심으로 그냥 깨끗하게 다가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상대방이 이렇게 싫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이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이제 대충은 알았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제가 이 뜻을 물어봤을 때 팬들 분들이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정확한. 공부하시는구나. 근데 지금 양준희 씨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한 게 양준희 네. 씨 음악을 얼핏 그냥 접하면 멜로디나 그런 느낌에 많이 그 중점이 네. 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정작 뮤지션 양준희 씨는 노랫말에 훨씬 더 그러니까 진짜 네. 진정한 아티스트예요. 그리고 사람이 정말 이렇게 평이요. 정말 좋았지만 더 좋아지는 사람. 예.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진솔함이 묻어나셔서 저절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세요. 네. 공, 어디 학원 다니세요? 아니요. 그렇게 맨날 뭐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는데 나도. 너무 비교된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수연 씨들의 천태만상 들어볼 건데 혹시 네. 양준일 씨의 천태만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요. 천태만상? 네, 천태만상. 오, 정확하십니다. 천태만상, 뭐 천으로 텐트 치고. 어째 괜찮다. 괜찮다. 괜찮은데요. 네. 천으로 텐트 치고. 아마 이 노래를 들으시면요. 네. 아까 그 손님 온다보다 얘가 좀 약간 텐션이 조금 더 세요. 더 올라가 이거. 더 올라가 위에. 아마 눈이 정말 더 동그래지실 겁니다. 이거 잘 들어보시면요. 네네. 아 이런 말이구나 하고 느낌 올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윤수연 씨. 살짝 과하게 표현하면요. 잘 들리게 불러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정상 같지 않아요. 예, 예, 약간 약간 요 미친 사람. 아, 그런 느낌입니다. 노래에 흠뻑 빠져서. 미친 무대. 윤수연 천태만상 갑니다. 가지 귀천이 따로 있는 집안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산에 붙여도 사형부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드럼 택시 자동차 버스 번거로 자기저기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귀천이 따로 있는 술판다 술장수 밥판다 밥장수 옷판다 옷장수 거기 채소 발장수 눈을 구멍는 백수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실은 별도 복싱 태포도 머리 짓다 기수 집 짓는다 목수 아돌 깎는다 석수 고라니 잡는 포수 엉덩이야 귀천이 따로 있는 아자자자자 구호쇼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다같이 귀천이 따로 있는 설교한다 목사님 용구르다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광고친다 의사님 직동동이 연예인 따다 지키는 군인 6000군 100군 대동대 부정사 도시자 성경 문경 공무원은 공무원 업무보는 회사원 경비보는 경비원 청소하는 미원원 귀천이 따로 있는 헤이 안 농사 짓는 너 부화 고기 잡는 너 부화 공사장에 잡고 알바 여기 출구 약척해는 신머니 오일장의 할머니 달래맹이 지나물 놈을 보살이 너다 당가고 이끈지고 오셔서 아픈 듯한 발에서 3주 영돈 주면서 고생고생하는데 백수가 웬 말이냐 귀천이 따로 있나 에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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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씨가요. 아, 감사합니다. 그 오디션 프로 같은 거 보면 이상 안에 나와가지고 쟤를 붙여 말어 이런 거잖아. 쟤를 떨어뜨려 말어 이 표정으로 잠깐만 쟤 이거 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흠뻑 빠지신 모습입니다. 아, 예. 네. 네. 그래, 문화 충격. 문화 충격이에요. 네. 직접 얘기해 주세요. 어떠셨어요? 어, 그 말을 못 하겠는데. 말인 못 뭐 이런. 네, 어,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아, 재밌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가사를 다 외우시는지 난 너무 신기한 그죠? 거예요. 그 생각이 네. 먼저 들죠. 네. 중간에 윤서 씨도 많이 막 틀리지 틀렸죠? 않았어요? 아, 초반에는 조금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방송할 때는 그래도 정신줄을 확 부여잡고 또 하는데. 이따가 양준일 씨 가실 때 제작진 선물로 청태만상 네. 가사집을 집에 가서 읽는데 한 5분 걸려요. 읽는데. 이걸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아니 근데 진짜로 어, 그 후배 가수의 노래를 진실하게 진솔하게 네, 지켜봐 주신 모습이 어. 그러니까 지금 2분할로 나갔어요. 그 유튜브에 아마 이제 네, 편집이 돼서 나갈 텐데요. 어, 진짜 선배님이 이렇게 윤수연 씨 잘 들어보더라고요. 잘 들어보시더라고요. 신기해하면서. 어, 어, 아니요. 감사할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의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와 퍼포먼스와 실력이 너무 대단해요. 오늘을 아, 계기로 네. 양준일 씨 앞으로 음악 인생에 네. 어떤 커다란 변환점이 될 수 있어요. 2020님도 노는 토끼 윤수연 대 놀란 토끼 양준일. 아 맞네요 정말로. 그리고 봄바람 타고 살랑님도 준일 씨 표정 어떻게 해요? 네. 표정이 리액션을 다 해준다고. 네. 아. 자, 이 시점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참 오늘 너무 구성이 좋은 게 말이죠. 네. 과거의 말입니다. 90년대 초반에 그 헤비 메탈의 전성기 때도 엄청난 인기 있는 메탈 밴드도 그 전체 앨범은 잘 안 팔렸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시끄러워서 그랬어요. 네. 아. 어찌 보면.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발라드를 넣게끔 많이 했었는데 다 지루하지 말라고 그렇지. 그렇지 갑자기 양준일 씨 노래로 가면 또 확 달라지거든요. 레스 댄스라는 곡은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런 구성으로 갑니다. 와. 양준일 레스 댄스 듣겠습니다. 네.
아니 신나는 분위기를 줘서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이 댄스 양주희씨 노래 뒤에 사치기사 바꿔줘. 너무 바로 붙인 거 아니에요? 갑시다. 너무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사랑하세요. 좋아요. 월요일은 원래 사랑하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사랑하는 날, 수요일은 수도 없이 사랑하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사랑하고, 금요일은 금쪽 같은 사랑을 하세. 사랑만 하고 가도 아쉬운 인생, 비격태격 해서 무엇해. 토요일은 토닥토닥 사랑하고, 일요일은 일찌감치 사랑하고, 천년만년 넘게 행복하세. 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네, 페이드 아웃 시켜주시고요. 네. 요거가 준비가 안 됐었는데 사실 그 선배님 앞에서 한번 꼭 요거 들려드리고 싶다고. 네. 네. 아니 무슨 만화 캐릭터 같아. 아 진짜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그 무슨 엽기 토끼라 그러나? 네. 아니 엽기 떡볶이 아닌 게 어딥니까? 어 정말 그거 좋아. 자 이거 자랑하랍니다. 네. 자 네. 이거 그 앨범 빨리 우리 선배님 앨범 네. 빨리 자랑하자. 빨리 들어. 자 요거 우리 저 유튜브 요거 빨리 우리 저 찍어주세요. 하나씩 저 이제 잘 받았고요. 데이 바이 데이 요 소개 해주세요. 빠르게. 네, 아 데이 바이 데이. 데이 바이 데이. 요즘에 우리가 하루하루 하루하루 살아가는 느낌이라서 제가 하루하루 우리 같이 손잡고 가자는 의미로서 네. 우리. 아 여기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존재하기가 힘들고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있고 남아 있는 게 서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Let's dance. 아, 다 이어지네 스토리가. 네, 이어지네. 아, 선배님이 정말 너무 다정하게도 우리 오늘 다 이름 한 자씩 맞아요. 다 일일이 적어서 손편지로 여기다 이렇게 팬으로 네. 사인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히 잘 받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자 아유. 오늘 어찌 보면 이거 2716님처럼 야, 이 잘못된 조합 최고의 조합 이랬는데 네, 오늘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네. 시간이 좀 다 돼서 일단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탈골 해골 아니고 탑골이고요. 네.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은 양주인 씨 노래 락킹롤 어게인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요거 네. 짧게 소개 좀 부탁할까요? 어떤 곡인가요? 네. 제가 다시 뛰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락킹롤이라는 게 음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뛴다. 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모두 다시 뛸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고 믿고 그래요. 특별히 대한민국 누가 대한민국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아, 멋있다. 네, 그래서 그럼 정답이죠. 네, 여러분 다시 뜁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니까 우리 마음 굳게 가지고 손잡고 가면서 같이 뛰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말지만 네. 예쁘다. 그쵸. 고마워요. 네,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Rocking Roll Again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편히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유후! 감사합니다.